긴 너의 기억 파편들이 yeah yeah 아픔은 날기도 분노와 끌 수 없는 와이더 답답도 없어 이기적이지만 give me your love You become my trauma It's on my mind You become my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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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거야 drama I love so fine 내 운명은 스스로가 다시 쓸 거야 Cause you in my trauma Cause you in my trauma Oh you in my trauma I wanna be us 취하가는 인터미션의 분노를 비었 걱정하지만 서로에게서 서로의 배 내가 지킬게 그니까 넌 stay with me Wait Drama 내 대사엔 비극적인 내 삶의 트라우마는 또너 내 부지런 백사 내게 내 앞을 맡겨 keep the memories in the back 도전 the male version of Venus I can never be a part never never 흩어져버린 우주 속에 그 빛들이 yeah yeah 아픔은 알기도 분노와 끌 수 없는 화해도 다 타고 없어 이기적이지만 give me a love You become my trauma, it's on my mind You become my trauma, trauma, trauma 바꿀 거야 drama, I love so fine 내 운명은 스스로가 다시 쓸 거야 Cause you in my trauma Cause you in my trauma Oh you are not my trauma 복잡하지 않게 우리 머리 싸면 너와 내 사이라면 사과자라면 가네 슬프게 저 탱고 너에게 맨홈 여섯 스텝이 꼴도 우린 계속 keep going 너도 알고 있어 우리 필연이야 처음부터 다시 써 Oh my god I got no more trauma inside my mind I got no more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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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rauma Drama. 네, 저희 SF9의 열 번째 미니 앨범 루미네이션 발매 쇼케이스에 와주신 판타지 여러분 그리고 브이라이브와 네이버 컴백 쇼핑 라이브로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브이센세이션 안녕하세요 SF9입니다 네, 저희가 판타지 분들 앞에 서는 게 약 4개월 만이죠. 아, 대답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빠르게 컴백을 했는데 4개월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길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판타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희 보고 반가우시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박수를 열심히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판타지 분들도 저희만큼이나 이제 새 앨범에 대해서 기쁘실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 오신 판타지 분들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입장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 그리고 어쨌거나 끝날 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꼭 잘해주시길 저희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아까 많이 하셨지만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아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판타지 아유 죄송하네요 근데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한 명씩 팬분들한테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할게 며칠 전에 우리 주호가 살짝 갈비뼈 부상이 있어서 이번에 퍼포먼스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점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주호가 그래도 꼭 무대에 같이 서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같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요. 우리 아쉽지만 주호가 빨리 나을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네, 그럼 한 명씩 인사드릴까요? 로운 씨부터. 네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운입니다. 아, 민망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유창입니다. 네. 일단 저는 또 해외에 계신 또 일본 팬분들께 또 네. 고니치와 판타지 노미나산 SF9가 컴백 시마시타. 후! 판타지가 아이타쿠테 하야쿠 모도리마시타카라 콘카이모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이야, 잘한다. 네, 안녕하세요. 휘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리더 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따자하오, 오먼시 SF9. 오먼, 따이저신 쥬안지 회의 꿰로 칭 따자 뚜뚜 칠칠 라 가서 보고 읽어요. 그냥 가서 읽어요. 아, 오케이. 아이니먼. 아니, 언제 중국어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대박이네. 아,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 너무 너무 좋네요. 아, 이제 너무 좋아요. 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F9 막내 찬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SF9 재윤입니다. 쟁방원. 네, 우리 재윤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F9 인성입니다. 저는 또 영어 인사를 할 텐데 영어 인사가 지금 6년째 똑같아요. Yes. 똑같긴 하지만 Hello Fantasy, send lots of love and support. SF9 Rumination 대박. Thank you so much. 네, 자 이제 우리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네,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저 멘트 하기 앞서서 네네. 저희 판타지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게 뭘 나누고 싶죠? 또 루미네이션 저희 10집 앨범 타이틀곡 트라우마잖아요. 네, 맞아요. 트라우마가 차트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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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오프닝 첫 곡으로 저희 루미네이션 타이틀곡 트라우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지금 댓글 반응도 아주 뜨겁고. 근데 죄송한데 지금 댓글 반응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아주 떨려가지고. 아, 네네. 그리고 현장 반응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그렇죠. 아주 후끈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아유, 좋아. 일단은 저희가 지난 미니 9집 타이틀 티어드랍에 이어서 또 새로운 매력을 많이 갖고 돌아왔는데 일단은 휘영 씨가 또 휘영 씨의 목소리로 한번 소개를 들어봐야죠. 왜 타이틀곡 제목이 트라우마인가요? 일단은 SF9의 열 번째 미니 앨범 루미네이션의 타이틀곡 트라우마는 우리가 지닌 다양한 감정의 모양을 뭔가 스케일 있는 퍼포먼스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그 아픈 감정의 고리를 끊고 뭔가 하나 된 모습으로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다. 뭐 이러한 뜻이 많은 곡입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성숙해졌어요? 언제서부터? 어제? 어제? 비교적 늦었네요. 네. 뭐 살다 보니까 될 수도 있죠. 주호 씨도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7월에 나왔던 티어드랍에서 저희가 저희만의 절제된 뭔가 섹시미를 보여줬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치명적인 그런 네. 섹시를 한층 더 겹겹이 강화시켜서 갖고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좋습니다. 약간 열린 음악회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열린 음악회 같은. 아, 근데 팬분들이 우리 안무를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이거 누가 또 스포한 건지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잡아서 확실히 처벌을 하죠. 아, 오늘은... 좋아요, 진짜로. 네. 누군가요, 도대체? 무서워요. 저희 판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 네. 정말 예리하시다고 합니다. 아, 왜 예리하시다고? 근데 하시냐면... 혹시 여기가 판타지예요? 계속 여기만 보고 말씀을 판타지. 하시길래. SF9이면 예. 판타지. 네. 아, 왜 예리하시냐면. 저희가 이제 대놓고 이렇게 좀 스포를 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그 V앱에서. 아, 태양 씨랑 재윤 씨가 약간 스포를 했었죠? 예, 네. 저희가 라디오 하면서도 이렇게 떡떡떡 이렇게 때렸었는데. 아, 저는 그때 진짜 편두통으로 머리를. 에이, 네. 거짓말. 아, 정말로. 진짜 스포할라 했던 거 아니에요? 우연. 그러면은 태양 씨가 저희 트라우마 네. 포인트 안무를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좋다. 아, 좋습니다. 포인트 안무. 호호!
아,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부릅니다. 저는 아카펠라 그룹이기 때문에. 자, 혹시 5도 위로 가실 분 계세요? 제가 3도 받겠습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3도 경상도로 가겠 경상도. 자, 전라도 가실 분과 합니다. 충청도 가실 분. 저요. 아, 저 죄송한데 빨리 해주세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어디 파트 불러드릴까요? 아, 후렴 부분. 5, 6, you become my. 오케이, 오케이. 자, 얘들아 준비됐지? 네. 5, 6, you become my drama.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왔어, 왔어. 5, 6, you become my drama. It's on my mind. You become my drama. It's on my mind. My. 이러한 상황에서도 집중을 하는 당신. 어, 멋있어. 그는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해온 것인가? 아, 멋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게 그러고 소개를 바란 거예요? 소개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안무인지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줘.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방금 보여드린 안무가 저 이제 트라우마의 시그니처 이제 흐름 안무죠. 이제 머리 쿵쿵 안무. 네. 머리 쿵쿵 안무입니다. 지금 바로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네. 아, 머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 트라우마를 지금 벗어나려고 고통에 몸부리치는. 아. 여러분들 고통에 몸부리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있다면 박수. 박수. 이렇게 아, 많은 고통. 판타지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요. 안 돼. 자, 오늘 쇼케를 통해서 우리 한번 문질러 봅시다. 갑자기 독백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요즘 또 연습도 하고 있어요. 네. 아, 네. 아 맞다. 있습니다. 네, 아무튼 또 저희가 태양의 이런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려봤고. 네. 저희가 굉장히 또 준비한 게 많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다음 이제 코너랑 이런 것들을 준비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니 근데 찬희 씨 목소리도 좀 못 들어봤거든요. 어, 찬희 씨도 좀 아, 한마디 좀. 어,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기. 야 지금 판타지 아니 왜냐면 네. 판타지 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네. 아, 저도 괜히 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마음이 아파서 눈치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얘기를 안 하고 네, 있었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판타지 어, 역시. 아 근데 태양 씨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서요? 아 그게 또 이제 안무에 네네 그 이제 이모션이라고 하죠. 감정. 네 감정. 여러분 감정이 뭔지 아세요? 아 뭐야? 아니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여기 햄릿이 아니고.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게 참 다양한 모양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을 포인트 안무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책 많이 읽나 보다. 네, 저부터 예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오늘 멋있다. 아 치명적이면서 처량한데 섹시한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너무 어렵잖아. 네, 음악을 주신다고 하네요. 아 음악이 있어요? 오케이. 어? 와! 아 되네! 오! 오! 오 감독님 주민 주민! 오! 와! 오 되게 멋있다! 오! 와 마지막 턴까지. 근데 약간 쓸쓸한 약간 가을 남자 같았어요. 좋았어요. 오, 되게 처량했었어. 되게 멋있는데. 그럼 일단 아, 태양이가 했으니까. 네. 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아 오늘 좀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 왜 아파요? 아 그냥 아까 좋게 하는데. 네네. 저희가 또 티어드랍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감정이 아직 아하. 네, 남아 있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태양 씨가 이제 태양 씨가 보고 싶은 분. 맞아 맞아. 보고 싶은 네. 분을 조금 뽑아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멤버 중에. 하... 이거는 그 저희 팬분들께 한번 맡겨볼게요. 네. 어? 자, 1번이 희열. 자, 2번이 분노입니다. 자, 첫 번째 희열. 난 희열을 보고 싶다. 박수. 아, 아 팬분들한테 아, 뽑아달라고? 아니면 태양 씨가 지목을 해줘요. 다음 사람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희영 지목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어, 희영. 네. 주제는 주제. 네, 분노입니다, 이 친구. 어. 네. 분노를 넘어서 이제 분노 출발. 폭탄 와. 이런 느낌으로 가주세요. 네, 희영이가 진짜 한 분노하거든요. 근데 휘영이가 오늘 머리 스타일도 이쁘고 예. 약간 오솔레미오 때 같아. 그 예. 안무를 추겠습니다. 분노를 담아서 해주세요. 예. 아까 나한테 했던 것처럼. 어 분노 나오나요? 아, 오! 와 좋아! 분노! 아 안되겠습니다. 아, 감독님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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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들어가요. 와 자 계속해서 만나봐야죠. 휘영 씨가 다음 사람 바로 지목해 주세요. 이 분위기를 이어 나가서. 너 나와. 아, 네. 어, 두 분 일단 잠깐 가운데 한번 쓸게요. 다원 씨, 다원 씨 지금 감정이 어때요? 다원 씨 감정 어때요 지금? 조금 약간 억울한데요. 아 억울해. 어? 억울한 표현해 주세요. 억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앉아 주시고요. 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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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해 미치겠어 봐. 억울해. 억울해. 좀 더. 좀 더. 좀 더.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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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터졌네 이거 옷이. 아, 자꾸 터지네. 옷이 억울했어. 아, 아, 아 옷이. 아, 그러면은 다원 씨가 네.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네. 이 게임의 마지막 타자를 한번 네. 시원하게 너 나와 이렇게 지목을 한번 해주시죠. 가시죠. 저는 좀 보고 싶은 버전이 있는데요. 네네. 네, 인성 영빈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아, 대본에 이 대본대로 가면 야. 대본대로 인성 영빈 귀여운 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본에 있는 거 하라고요. 역시 아 역시 애드리브파야. 아 로운찬이 나와요 빨리. 아니 아니 지목했잖아요. 저 죄송한데 검열하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죄송한데 빨리 가져가세요. 영빈 인성 귀여운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니 아, 우리는 네. 귀여운 거 많이 하긴 했는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음악 주세요. 저 근데 서로 살짝 마주보고 해주면 안 돼요? 아니 귀여운 거 해달라고. 아, 어, 너무 귀여워. 뭐야 이거? 야 기다렸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거 포인트였다는 듯이. 아니 포인트 한 거 어디 갔어요? 아 저희는 없어요 포인트 한 거. 아니 귀여운 거라면서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나 귀여운데? 아, 자 이 코너는 망했습니다. 이 코너는 망했고 아무래도 이 분위기를 이어 나가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너가 한 17개 정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중간에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판타지 분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도 나누고 막 소리도 지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또 다음 게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몸풀기 게임을 들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게임이 뭐예요? 뭐죠? 일단은 그거 아시죠? 007빵 게임. 아, 예. 그것처럼 트라우마를 날리자는 의미에서 침묵의 트라우마 빵을 할 겁니다. 근데 저 007빵 할 줄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나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안 배우고 뭐 했어요? 아니 저는 리얼함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네. 트라우마 빵 이런 식으로 네. 빵 지목당한 사람 양옆에가 이렇게 소리를 드시고 네. 소리는 안 내고 손을 들으셔야 돼요. 저 로우 씨 왜 웃고 계시죠 지금? 아 너무 억지 같아서. 근데 네, 사실 이거 억지입니다. 하지만 그 의학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근데 소리를 안 내고 근데 표정으로는 의학을 표현해야 돼요. 아 대신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아, 네네. 오케이. 그리고 틀리신 분은 또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바로 자 멜로디 뭐였더라? 드라우마 밥 하면서 네. 등짝을 맞는 게임이고요. 네. 자 준비되셨죠? 자 여러분 얘기를 한번 좀 봐주세요. 자, 근데 판타지 여러분들이 틀리면은 대신 벌칙 받을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판타지도 할까요?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우리 이 한 공간에서 다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네네. 여기에서 봐봐요. 제가 했으면서. 제가 트하면 아니 일단 한번 맞고 시작할까요? 제가 트하면 라 하고 뽑 하고 빵을 판타지한테 하면 판타지가 전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소리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윤 씨 네. 어떻게 되냐면 네. 인성이랑 로운이가 끝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 옆이 누구겠어요? 판타지죠. 네. 인성이를 지목했을 때 판타지가 의학해야 되구나. 그렇지. 근데 판타지가 안 들었다 그러면 판타지 대신 벌칙 받을 멤버가 이제 대표로 판타지를 대변할 네. 그러면은 이 앞줄에 계신 분 중에서 다원이가 지목권을 드릴 분 한 분을 정합시다. 한 분만 정하면 돼요? 한 분만 네.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분만 그분께서 멤버분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원아 내가 이제 선택하세요. 모르면? 그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 오 되게 많으시네. 아 평소에 때리고 싶은 멤버가 있나요? 아 그 말씀하신 거 이렇게 마음이 판타지들 팬입니다. 오늘 약간이니까 오늘 약간 앞줄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앞줄. 아, 그, 혹시 하시고 싶은 팬입니다. 골라보실래요? 지금 골라요. 네? 지금 네. 골라야 되냐고요? 네 맞습니다. 멤버 지목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저요? 와. 제가 맞을게요. 아, 현명한 선택.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오케이. 제가 할 수 있죠. 그럼 일단은 게임도 약간 저희가 해보면서 익혀야 되니까 바로 그냥 게임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습 게임처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네, 좋아요.
근데 우리가 뭐 동그랗게 마주보고 막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살짝 일어나서 뒤로 갈까? 제가 뒤로 좀 갈게요. 네, 살짝 일어나서 서로가 보일 수 있게 네. 네. 쓴 다음에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이자 모이자. 일로 와. 일로 와. 네. 그럼 모이자. 이쪽으로 모이세요. 일로 와. 네? 일로 오세요. 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카메라가 안, 아, 이렇게 약간 그러면 약간 반원으로 쓸게요, 약간. 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저부터 먼저 네. 시작할게요. 룰 다 아시죠? 알죠, 알죠. 오케이. 자, 게임 뭐 구호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침묵이니까. 자, 이거 침묵이에요, 여러분. 침묵. 카메라 침묵. 침묵. 오늘 태양이 웃기다. 오늘 왜 그래? 아니, 오늘 집중하려고. 분량 다 가져가네. 아, 죄송해요. 자, 갑니다. 그거, 아, 네. 잠깐만. 일로 와야지. 맞다. 다시요. 잠깐만. 시작. 빵. 그냥 이 게임 없던 걸로 그냥 저를 때리세요. 잠깐 그리고 엉덩이에 손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이거 난 아니야.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해외 팬분들 보시는데 이런 말까지 한 건 아닌데 누구예요? 근데 원래 인성이 형 맨날 무한도전 봐가지고 이런 거 좋아해요. 맞아, 이런 거 되게 좋아. 자, 그럼 나 걸렸으니까 한번 중간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네. 영빈이부터. 저부터 할게요. 일로 와, 일로 와. 둘이 해야 돼. 와, 아니, 일로 와. 야, 트잖아. 네가 너가 트잖아. 라 해야지. 그러니까 라를 해줘야지. 이거 이게 트, 라, 우, 마 뭐 이런 거야? 아니, 그, 시작. 이게 구호라고. 시작 트. 라, 우, 마, 빵. 오케이. 와.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다원이한테 사인 사람 오세요. 자, 아, 저기 없어. 지금 뒤쪽에서 한 세 분 나오시는데요? 나한테! 인성. 아니, 솔직히 나한테 쌓일 건 없어. 자, 갈게요. 꼈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라, 우, 다 오세요. 다 시작! 트라우마 팝! 손이 어디로 들어온 거야? 아, 이제. 아, 근데 진짜 형, 한 판만 제대로. 아, 제대로. 자, 진짜로. 한 판만 제대로. 아니, 트에서 끝나. 이번에는 진짜 풀파워. 랠리 한번 돌아보자, 랠리 한번. 그래. 할게요. 아, 다원이가 해요. 오케이, 그래. 갑니다. 아, 영빈 탈락 아닙니까? 아니, 할 줄 알아. 태양 일로 와. 아, You become my trauma. 야, 나 이거 했어. 자, 갈게요. 시작. 잠깐만. 야, 굴러서 떨어뜨려. 야, 태양호. 오늘 재밌다. 너 오늘 진짜 재밌다. 아, 태양이. 야, 원래 입을 함부로 놀리면은. 아니, 방금 여기 인이어에서 영빈 탈락이라고 나와서. 자, 여러분, 너무나 재밌었죠? 재밌었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이성 씨. 네. 아, 이런 게임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게임을 준비했고,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소리를 못 내니까 아, 연습 게임이야? 여러분들도 약간 여러분들의 퀴즈에 맞춰서 아, 본 게임 세 게임 다 진행한 거예요. 네. 아, 게임 파티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연습 게임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지? 아, 자, 일단은 저희가 네. 근데 다른 코너가 또 하나 있는데 이번 코너는 코너 왜 이렇게 코너 왜 이렇게 부자네, 부자. 아, 오늘 임김성의 톡투유 오늘 임성의 토크 타임 내일 다시 또 앉아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뭐 흐름 못하거나 순간에 흐름을 끊어먹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나와서 아까 했던 처벌을 상황합방 갑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번 코너는 좀 특별한 게 판타지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직접 준비를 해주신 코너가 있대요. 오. 바로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바로 트라우마 극복 세꾼의 칭찬 캐모 자, 저기 와, 보시면은 와 지조시 저 장소가 저희 뮤비 어머. 그 앨범 자켓에서 나왔던 취조시라고 되게 비슷한데 공포야. 또 휘영 씨, 네. 저런 장소 어때요? 아, 근데 저런 장소라도 네. 진짜 쇠창살이 있는 곳이라서 쇠창살? 뭐 안창살, 쇠창살 이런 거 얘기하죠. 쇠창살이 있는 곳이라도 네. 판타지 분들의 무한 칭찬 감옥이면은 뭐 헤어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말씀을 잘하신다. 어떻게 생각해요, 재윤 씨? 아, 저는 완전 취조실 되게 좋아하고 취조실을 좋아해요? 취조실을 좋아해요? 저런 세트 되게 좋아하고 네네. 저거 찍을 때도 되게 행복했었는데 다들
여러분들 어떤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했는지 우리 판타지에게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취조실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그럼 한 명씩 저기를 약간 칭찬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 명씩 가볼게. 그러면 일단은 이 순서대로 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 형부터 아, 그러면 좋아요. 가서 네네. 아유, 인성이 형 칭찬할 거 너무 많아 진짜로. 인성이 형 칭찬할 사람 없어. 여기 칭찬 있는데. 아 내가 뭐 한번 읽어볼게. 어. 하고 싶진 않겠지만 부탁해.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잘 꾸며놓으셨네. 거기 잘 어울리네요 인성 씨. 근데 형이 앞에 가서 하는 게 더 재밌지 않겠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어? 형이 앞에 가서 진짜 형사처럼 이렇게 아. 하는 게 좀. 그 약간 상황극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의자를 갖고 와서 앞에 앉아서. 어 좋습니다. 앞에 앉아서요? 내가 형철이 앉아서. 옛날에 저희 약간 칭찬 그거 감옥했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네. 야 이거 다원이도 힘들겠다. 야 이 자식. 조명 아까 그 조명으로 바꿔주세요. 저기만 나오는 조명으로. 그럼 나 여기 가겠습니다. 너 이 자식. 너 잘생겼구만. 자네도 잘생겼구만. 너 오늘 아침에 샤워했지? 샤워했지? 내가 다 봤어. 그 왜 봤어? 칭찬이에요 칭찬. 너 칭찬해 하겠어. 이게 칭찬이야? 조용히 해. 바로 갈게요. 그 조명 핀 조명 쏴주세요 여기. 오. 오 약간 분위기 있어. FNC. 여러분 갑니다. 오 FNC는 뭐야? 아, 오, 오. 아 미안해요 FNC.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요. 인성아, 넌 정말 못하는 거 하나 없고 귀여운 아귀 명창 노루 궁뎅이 동글 동글 흑임자 떡 마시멜로우 아귀 고양이 햄스터 고 토끼 사슴. 아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발음을. 아 제가 궁뎅이까지 들었어요. 이게 노루 궁뎅이까지. 그러니까 웃으면 내가 지는 건데 얘 입 모양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궁뎅이까지 들었어. 앞에서. 궁뎅이 무슨 라로 궁뎅이 브레. 아니 어쨌든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근데 뭐 너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성아, 넌 정말 못하는 거 하나 없고 귀여운 아기 명창. 왜? 앞에서 웃어서. 자, 인성아, 넌 정말 못하는 거 하나 없고 귀여운 아기 명창 노릇 공댕이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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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임자 떡 마시멜로우 아기 고양이 햄스터 토끼 사슴이야. 근데 혹시 아니, 아기 고양이 햄스터 토끼는 뭐야?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아, 저 부천에서 태어나긴 했는데요. 일산에서 자랐고. 자, 근데 이렇게 웃음 터졌으니까 나는 취조실에서 나오는 거야. 아, 내가... 여기까지 듣고 가 지금 하나까지. 오케이 오케이. 알고 있었겠지만 혹시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도 인 김성짱 SF9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인 김성. 오케이 네. 하나씩. 어 근데 보내주신 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재밌네 이거. 어... 다음은 이제 재윤인가 그럼? 네, 네 재윤입니다. 근데 이게 웃으면 여러분 이 아까 우참인 거예요 우참. 어. 아 네네네. 재윤은 인성 형이 해줄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아니, 서로 바꿔가면서 하자. 그래 옆에 그렇게. 있는 사람이. 어 인성 형이. 나 저기가. 자 여러분 즐거우시죠.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몰라 이거 줘야 되니까. 제 구속해. 이거 혹시 그 자기가 이거 좀 잘 살릴 수 있겠다 하시는 분. 다원이 형. 다원아. 형이 이거 이거 좀 내가 한 번만 더 해볼게. 제가 봤을 때 아니, 형사님이 여기 고정. 다 하자. 한 번만. 아니 다원이 형이 다 하자.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까 우리 둘이서 하자. 왜냐면 판타지 분들은 여러 명이 하는 걸 보고 싶다. 맞아 맞아. 다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그러면 이번에 제가 하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무래도. 근데 웃으시면은 탈락이니까 잡아 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조명 쏴주세요. 근데 이거는 좋은데. 오구오구 우리 재윤이 얼굴이 잘 부어서 걱정이라지만 오늘 하나도 안 부었다. 너무너무 잘생겼다. 오히려 나날이 깊어지는 니 깊어지는 너의 불우물과 보루물과 보루물과 아기 배꼽 미끄럼 타기 좋은 샤프한 턱선에 오늘도 이재윤만 가득한 내 마음 단단한 장벽 쌓기 끝 이라고 해주셨고요. 재윤아 아 죄송합니다. 어? 웃었어. 끝났어. 어, 끝났어. 웃었어요. 웃었어요. 끝. 기침을 왜 해요. 웃었어요. 이거 다음 거가 그거예요. 재윤아 그거 알아?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잊는데 말이 되니 크크. 근데 재윤아 그거 알아? 잘생긴 사람을 보면 기억을 잊는데 말이 되니. 아니 아 나 진짜 참을라 했는데. 근데 이거 탈락하신 겁니다 이거. 그럼 진짜 나가요? 네 나가셔야 돼요. 근데 무대 밖으로 나가. 네? 아직 안 나갔어요?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거 제가 여러분들의 열렬한 반응이 제 마음속에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그 재윤이 형이 다원이 형 거 이거 제가 줄게요. 다원이 거 한번 해줄게요. 아 나도 해야 되는구나. 그게 다원이 거죠? 이게 재윤이 거. 아 재윤이 거고 이게 다원이 거 여기 있어.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좀 각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쟁터가 된 건 제가 여러분 한때 다원이 웃음 킬러였었어요. 웃습니다. 근데 아니, 진짜 웃음 참아야 돼요. 아 오케이. 저는 억지로 안 웃어요. 안 웃는 거는. 어 소풍까지 준비하셨나요 혹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이 죄 한번 내가 말해줄게. 사역에는 다 완벽한데 구멍이 하나가 있어. 황홀. 근데 나 지금 마취 된 거 같아. I love you so much. 발락 찹쌀 콩떡 물 맛은 뭘 먹으면 그렇게 예뻐. 아 이거 자기가 웃겨서 그냥 웃은 거잖아. 그렇게 예뻐요. 우주 최고 귀요미 스타밖에 못해. 오케이 다음 거 갈게요. 어 안 웃었어. 안 웃었어. 안 웃었어요. 아 이다원 칭찬해. 맨날 판타지를 찾아와 인사하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판타지 좋은 것만 보여주고 항상 건강히 살 수 있는 판타지 영감이 되고 이다원은 판타지에 대한 큰 사랑과 힘이다. 항상 판타지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오! 어, 이런 거 마지막까지 안 웃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뭐 박수. 박수! 오. 자 우리 아, 네. 다원이를 칭찬해 줍시다 여러분. 뭐 큰 박수죠. 큰 박수. 여러분 큰 박수였어요. 아 형사님 잘하셨어요. 아 근데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근데 제가 앞에 다원 씨 위험했어. 앞에 살살 잘 긁었는데. 자 다음 분 여러분 하나만 하셔야 돼요. 하나만. 네 하나 네. 하나씩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누구죠? 아 이번에 찬입니다. 찬이. 아 네 친구 저랑 개그 코드가 좀 안 맞는데. 이거 갖고 있으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변형 버전으로 가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네. 영빈이 형 영균이 거 갖고 있어. 영균이. 약간 이번에는 범죄 도시 버전으로 혹시 될까요? 어떤 느낌이야? 진실의 범죄 범죄도시 느낌으로. 태양이가 추워. 근데 나를 봐라. 나를 봐. 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졌어요. 근데 이거는 끝. 아니. 아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okay, let's get it. 진짜 웃으면 안 돼. 우리 볼 거야. 우리 찬이는요. 눈도 동글, 코도 동글, 얼굴도 동글. 귀여운데 잘생겨. 오. 귀여운데 잘생겼고 심지어 춤까지 잘 추는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억울함을 춤으로 시원하게 다 풀어내는 우리 찬이 덕에 제 마음에는 항상 비가 내려요. 사랑 비가 내려와. 오 이거 안 웃어? 아 졌네요. 아, 아 이걸 안 웃네. 나는 마지막에 원래 심장마비라고 써 있었는데 사랑비로 베리에이션 한 거 되게 좋았어요. 아 근데 어쨌든 저는 반은 성공했다 생각해요. 네, 잘 계속 앉아 계셔야 돼. 아, 당신밖에 당신이 이 적임자입니다. 영빈 씨. 아, 아, 진짜 아니 영빈 형은 누가 해도 웃어. 영빈 아, 그래, 형. 아 그래 영빈이 누가 해도 웃어. 영빈 형은 영빈 형이 저희 아, 사회 진행해 주시는 분께서 읽어 주셔도 네. 뭐라고요? 그냥 웃으시니까. 아, 뭐라고요? 아 뭐 형이 해? 어 누가 할래요? 아 나 못 들었어. 원래 찬이 아니. 가는 건데. 어 찬이 씨, 찬이. 영빈 씨 한번 해주세요. 영빈 씨는 아 그래요? 앞에서 숨 세 번 쉬면 웃거든요. 한번 해주세요. 아 저 안 해요. 형이 옆에 있어요. 옆에 네네네. 서포트를 해줘 이렇게. 네네. 여기 이, 앉아서. 이분이 확실히 좀 서포트를 해주셔야겠네. 안돼 아, 영. 근데 영빈 형은 3초만은 웃겠다. 아 저 안 웃어요. 진짜 안 웃어요. 뭐야 너가 네 거 해줘. 근데 진짜 한번 참아봐요. 아 오케이. 아이 뭐야. 아니 떴어. 아니 웃었잖아. 제 뒤에서 이상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못 봤는데. 자 영빈아. 네. 영빈이가 아무리 화려한 악세사리를 해도 내 눈에는 하나도 아니 웃었잖아. 한 문장도 못 지나갔네. 왜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 미안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미안해요. 진짜 안 웃었어. 근데 이번에 웃으면 진짜 탈락. 이번에 웃음 진짜 탈락이다. 아, 알았어요. 오케이, 이어갈게요. 왜냐고? 영빈이 얼굴에 스와브로스키 달고 다니잖아. 영빈이 눈 스와브로스키. 근데 그냥 웃으러. 아 이거 뭐야 웃고 있는데 탈락이야. 잘했어 잘했어. 아니, 찬이가 웃겼다. 아니, 찬이가. 아니 근데 스와브라고요? 스와브로스키인데 스와르보스키라고 자꾸. 아니 스와로보스키인데 스와브로스키요? 아니 스와브로스키라고 아, 섞여 있는데. 스와르보스키라 했어. 그거 브랜드잖아 브랜드. 스와브로스키가 그 브랜드 맞지? 아니 여기 스와브로스키. 아니 근데 레반도프스키라고 그거 브랜드야. 아 푸돌스키야 푸돌스키. 그거 브랜드지. 자 그 다음 분 나와주세요. 자 어. 누구예요 누구? 휘영 제가. 어 얘도 3-4번 숨쉬면 웃는 애다. 해볼게요. 벌써 발동 걸렸는데? 쟤 잘 웃어. 아 잘 참을 것 같은데. 근데 아, 이거를 너만 보게 하면 딱 이렇게 딱 그렇지. 아. 할게요.
노래 작업도 잘하고 목소리 좋고 랩도 잘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알아보니까 귀엽고 깜찍하고 매력 넘치는 휘영아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우리한테는 왜 형이 웃었냐 웃었다 아니 웃었다 근데 죄송한데 형사님 웃었다. 형사님이 웃으면 어떡해요 웃었어 어 웃었어? 난 이런 분주 효과를 노린 거야 탈락 아 미안해 이제 받아줄 수 다 듣고 봐요 근데 다 듣고 봐요 맞아 팬분께서 또 써주셨으니까 네, 진지하게 해볼게요 매력 넘치는 휘영아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우리한테 매일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우리 휘영이 그동안 잘해왔고 또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사랑해 계속 사랑해 계속 본인이 웃을라 하네 아니 뒤에 이다원이 느껴져 아, 이 친구 오늘 활약 좋거든요 아, 친구 자네에게 여기 운명이 달려있는 아, 혹시 이분 잘 웃기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저 태양이 저 제가 좀 잘할 수 있어요. 커버 커버 한번 해보세요. 커버 이쪽으로 오세요. 아 근데 왜 이거 왜 우리 셋만 하는 것 같죠? 이거 왜 우리 셋만 하는 것 같죠? 아 사실 저희 세 명 컴백 쇼케이스. 안녕하세요 인다제입니다. 아 제가 태양이는 잘 웃길 수 있고. 아 그 인성이 형도 태양이 잘 따라하는데 커버 똑공탁. 그러면 아 그거 해도 돼 진짜로? 똑공탁. 진짜 해도 돼요? 똑공탁. 그 태양이 인트로 부분 진짜 따라 해도 돼요? 6, 7, 8 똑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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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공탁 만취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만취했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태양이는 저희 세 명이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네. 아, 너무 웃기네. 어, 야, 근데 태양아 너 멋있다. 아, 근데 이거 웃기려는 부담감이 좀 크다. 아, 네, 형사님. 나 안 될까? 오! 오, 메소드 연기? 자, 웃기고 잘 빠졌네. 자, 가 볼게요. 아. 유태양. 부르지 마. 트라우마 대박 육행시 잘 들어 트 얘네 잡아주면 안 돼요? 트리플 악셀 돌면서 봐도 세계를 구할 미모 라 라이브로 매일 듣고 싶은 슈크림처럼 달콤한 노래 우 우하고 파워풀하게 아 형사님 아, 왜 이렇게 못 읽어요? 오, 오 상황극? 황홀한 뭔데, 댄스 니네 뭔데? 어 헤이 아 저희 그 행인이에요 같이 잡혀온 사람인가? 아 그래요? 마, 다음? 이쪽으로 와야지 마람상보다 뜨겁고 해 매운 죄송한데 형사님 왜 이렇게 못 읽어요? 아 바꿔주세요 진짜 부담돼요 여기 아니 무인이 그래, 한다고 나온 거잖아요 아니, 아니, 내가 한다고 했어 너가 잘한대 왜 아 그럼 마, 오! 오! 오 감동했어 근데 진짜 킬러다 태양 진짜. 킬러잖아 태양 킬러 휘영 찬이 태양 킬러 저도 메소드 하겠습니다 오 너희들 위한 나라 야 이거 우리 앨범이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아, 보고 계시니까 야 조심해요 넘어간 그 다칠까봐 그런 거야 확실히 전극 출신이라 그렇게 이름. 다리가 길진 않아요 뭐 조심해야 돼 이름 알바야 나는 모를 줄 알아 이름 뭐야 니 조심해 알바야 아니 사투리 뭐야 아니 근데 니 조심해 아니 근데 뭐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아니, 어디 사람이야 너 왜 도망쳤어 나 안 도망치는데 다 적혀 있어 여기 지금 뭐라 적혀 있는데 너 왜 박물관에서 도망쳤어 박물관 그거 하도 엄마가 뭐라 했어 도망쳤다 오케이 다음 뭐야 이거 야, 역시 넘어가면 거짓말까지 했네 무슨 거짓말 조각상인데 왜 인간인 척했어 오 들켰어 죄송한데 그럼 나 잘 못할게 안 되지 와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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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버텼어요 버텼어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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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뻔뻔하게 우리 누구 남았지 이제 주호 생냥 오세요. 어 세다. 주호 빨리 뛰어와. 근데 주호도 빨리 웃을 것 같은데. 주호 좀 자신 있어. 있다 하시는 분. 근데 주호도 약간 잘 웃지 않아요? 주호는 태양이가 또 해야지 또. 야 근데 너는 계속 감정을 가져간. 어 이거 치워드려요 이거. 치워봐. 아 예 이게. 맥주. 맥주요? 미어 미어. 맥주? 백주호가 태어나던 날 베토벤의 운명이 전 세계에 울려서 베토벤의 환생을 축가했다는 거. 너의 노래는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할 거야. 혹시 도민준이야? 독일주야? 이거 왜 이렇게 재미없어 이거? 그걸 살려야 돼. 이거 그걸 살려야 돼. 살려, 이거 살려. 그걸 살려야 돼. 이거 너무 진지해. 그걸 살려야 돼. 아 근데 이거 우리 팬분이 저리 팬분 팬분들께서 다 적어주신 거예요. 아 우리 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가지고 너무 잘 적었어. 조금만 이해해. 아 맞아 할게요. 자 얼굴 성격 피지컬 도대체 빠지지 않는 완벽함은 이미 탈 지구인급인데
갑자기 귀여워졌네. 쇼미더머니 지구인 노래 좋더라고. Rhythm power. 어, 이런 거에도 웃으면 안 돼요. Rhythm power. 백조. 자, 이거 어떻게 살릴지. 네. 그냥 웃어줘. 이거 못 살린다. 아, 됐습니다. 나 이거 못 살려. 자, 마지막으로 아, 수고하셨어요. 주호가 좋아하시면 됩니다. 오! 와, 아, 이거 센데. 이 인연. 과연. 이거 쉽지 않군요. 저게 어려워요. 아, 어렵네요. 계속 돌자. 네. 반대로. 근데 사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고 있을 테니까 아, 그 부담되죠, 오히려. 어, 재밌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 웃겨도 돼. 저희가 그림을 채워 드릴게요. 아, 얼굴이 재밌잖아. 맞아. Your face is so handsome. 진짜 재밌어. 자고 일어났을 때 귀여워. 진짜 부담되는구나. 근데 이게 조명 진짜 심각하다. 조명 오니까 되게 부담돼. 그러지 마. 편하게 이거 편하게. 그래,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웃으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서훈은요? 오, 목소리 좋아. 제가 살아서 본 사람 중에 오, 제일 잘생겼고 빌드 업업 키존이고요. 키가 크다. 야, 이거 노래 되겠다. 크는 거예요, 저거. 아, 아니, 아니, 왜, 상상치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전개. 상상. 아니, 방금 잘했는데. 상상치도 못한 전개. 들어오세요. 잘했어. 잘했어. 형이 진짜 잘하는 거구나. 아니, 사연이가 잘한 거고. 주 노력했어. 어, 쉽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판타지한테 칭찬 받으니 뭔가 아, 네. 기분이 좋은 엔도르핀이 나온다. 아, 드라마 완전 싹 날린 듯. 와, 자, 그러면 우리도 준비해온 저 고마운 판타지에게 칭찬을 쏟아 부어줄까? 오케이, 오케이. 판타지, 저희가 그러면은 한 명씩 판타지에게 칭찬을 좀 해드리죠, 이제. 너무 고맙다라든지, 뭐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해요? 아니면 약간 아 근데 정말 본인의 본인 뜻대로 네. 네. 아 그래요? 아 일단은 판타지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항상 뭔가 많이 얘기는 못하는 것 같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제 솔직한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네. 네, 이게 제 솔직한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꼭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꼭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정말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볼 수 있는 거 저희가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네, 이번 트라우마를 계기로 다시 옛날처럼 우리 같이 뛰놀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살짝 저까지 진지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냥 편한대로 추리하게 편하게 아, 그래? 진심을 전하는 진심이야? 거잖아요. 저기 모니터에서 제발 재밌게 해달라고. 저도 들렸거든요, 사실. 재밌게 해, 재밌게 해. 아, 네, 우리 판타지 여러분 박수! 우리 서로서로에게 이렇게 박수를 주면서 칭찬을 해주고 서로 힘을 내고 판타지 칭찬을 아, 판타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판타지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판타지 사랑해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네. 이쪽으로 올수록 이제 부담되거든요. 네.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추운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칭찬하고요. 그리고 뭐 근데 뭔데 칭찬을 감사해야죠. 아, 칭찬 감옥이라서 칭찬. 아, 그렇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컨셉 맞게. 그리고 이제 뭐 항상 그 뭐 네. 편지도 잘 써 주셔서 칭찬하고요. 항상 파이팅.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저는 근데 아까부터 약간 느낀 건데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판타지 분들 이렇게 우리가 4개월 만이지만 이렇게 자리를 딱 지켜주는 이 모습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자체가 선물이라서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다. 판타지 위험해요. 다 앉아요. 왜 다 떠 있어요? 날개짓 때문인가요? 이게 뭐야? 아, 뭐야? 야, 너, 야, 너 실이야? 아, 근데 얘는 웃겼다. 아, 근데 재밌다. 웃겼어. 아이고. 판타지 분들한테 꼭 제가 하고 싶은 말이요. 재밌었다. 아, 이거 너무 재밌었다. 웃기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항상
저 안 웃길 거예요. 안 웃길 거. 어,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너무 진지하게 하면 돼 그냥.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잠시만요. 제가 머리 정리하라 해가지고 어쨌든 네 추운 날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이렇게 오시는 게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좀 좋은 무대나 좋은 저희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케이 자 이거 대박 난다. 나는 걱정돼. 뭐가 뭐가 판타지가 여기 있으면 뭐가 초코곤 누가 시켜? 와우. 자 이 분위기 받아서 즉석 N행시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N행시 받을게요. 즉석으로. 트라우마 바로 갑니다. 자, 트라우마 드디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라. 아 이거 진짜 좋은 노래예요. 우리 모두 같이 이거를 듣고 마음을 나눠요. 와. 오. 훈훈한 마무리. 담백해요. 잘하는데.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트라우마를 날려버릴 게임까지 해봤는데요. 다들 트라우마를 좀 떨친 것 같나요? 쌓인 건 아니죠. 솔직히 살짝 생긴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가. 아 근데 여러분 뒤에 한번 봐보세요. 왜요? 의자 없어졌죠? 그 우리 뭐 해야 돼요? 무대? 무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메이크업 수정? 메이크업 수정이요? 네. 이제 몸도 풀고 트라우마도 떨쳤으니까 저희의 저번 타이틀곡 티얼드랍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햇살 눈부신 날 마주앉은 우리 둘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투가 어색하게 들려 Let's figure it out 웃어도 티가 나 네 맘이 더 느껴져 이별이 다가와 yeah, yeah. 멋진 척 아닌 척 서투르게 연결하듯 너와 나 이제 goodbye 잘해주고 나나나 시간 지나서 변한 너의 손 웃고 있는 너의 눈에 살짝 비친 눈물 가슴이 먹먹해져 무너져 내려 Teardrop 자고 흘러가 나 흐르는 사이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그 시작 처음에 다시 돌아갈 시간에 한 방울의 흐름 가는 문제지 아름다운 모든 야채 내 물에 손을 감은 뚝뚝뚝 흘러내린 너의 눈물이 눈이 부시다 Teardrop
기억되고 싶어 매일 너의 하루 원인 좀 해 네가 만든 사랑 덕에 자꾸 빠져들어 정신이 몽롱해 취하게 들릴지 몰라도 고장나버린 love control I can't wait anymore So go away, go away, go away, go away 내 사랑을 원해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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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 bye I'm singing now, la la la. Say hey, hi, bye. 괜찮은 정말 끔하게 모든 게 주변의 역적인 표정 내가 적혀도 방식 없는 용기마저 생기게 내 맘이 가는 대로 하게는 조금씩 말린 어메 어메 나 되게 진지해 날 이시켜 날 이시켜 너만큼 탓하면 아는 얘길 어디 좋대 오늘부터 일이 하자 날 믿고 따라와 봐 성급하게 들릴지 몰라도 고장나버린 love control I can't wait anymore Go away, go away, go away, go away. 사랑을 원해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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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 bye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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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 bye 만나고 싶어, oh 만나고 싶어, oh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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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 bye Girl, let's not pretend We ain't a thing 너랑 내 고개가 맞잖아 Girl, let's not pretend We ain't a thing 통일되는 느낌이 오지 사랑이 다가와 네 곁에 있잖아 Hey girl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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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 bye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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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 bye 만나고 싶어 oh 만나고 싶어 oh I'm singing 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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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hey hi bye I'm singing now, la la la. Say hey, hi, bye. 저희가 티어드랍에 이어서 헤이 하이 바이까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니 이렇게 판타지 앞에서 왜 그렇게 웃으세요? 이렇게 판타지 앞에서 무대하니까 너무 설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유독 오늘 약간 로봇 같네요. 아 찬이도 말씀. 약간 저처럼 대본파예요. 아 로봇 같아. 기가 찬이. 정통 대본파라서. 댓글 좀 볼까요, 그럼 찬이 씨 저희 댓글 실시간 네. 댓글 저희가 또 올라왔는데. 자 이응 이응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블랙 섹시 치명적이야. 어 블랙. 섹시. 저희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랑해. 사랑해. I love you.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실시간 댓글. 저희가 비록 모든 댓글들을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번 앨범은 공개되는 컨텐츠마다 팬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세계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영빈 씨가 한번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뭐 브이라이브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번 글로리 세계관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프리퀄로 여러분들한테 세계관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서 이번 앨범을 좀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했겠지만 저희 SF9이 그 전에 아픔과 슬픔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저희 멤버들끼리 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그 순간을 저희가 표현을 해봤거든요. 혹시 이해하셨나요? 이해했습니다. 네. 약간 프리퀄이라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글로리 세계관 그 전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이번 앨범 실물을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혜양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거구나. 네, 잘 보이죠? 네. 또 이제 미니 10집 앨범이죠. 루미네이션이고요. 또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공간을 또 공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공간을 표현한 이제 스칼 버전이죠. 이게 그리고 이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순간을 표현한 여기 있는 붉은색으로 된 블러드 버전이고요. 이쪽에 이제 서로 연결되어서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을 담은 커넥트 버전까지 총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앨범을 이제 만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앨범 속에 보시면 또 로고 프레임 카드 아홉 종 중 한 장 셀카 네, 충실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이해를 위해 정확한 정보 네. 전달을 저희가 프레임 카드 아홉 종 중 한 장 셀카 포토카드 18종 중 한 장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허 네. 와. 여러분 18종 드래곤볼 모으듯이 다 모으시길 바라요. 근데 굉장히 이번에 사진도 예쁘게 많이 찍혀서 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주호 씨가 또 약간 또 얘기해줘야죠 이건 또 자, 네, 그 지금 네이버 컴백 쇼핑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또 분들은 라이브를 보면서 바로 앨범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컴백 쇼핑 라이브 시청자분들 보고 계신다면 또 이렇게 저희 앨범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쇼핑 라이브에서 앨범을 구매하시면 구매자 전원 앨범 한 장당 포토카드 9종 중 1종, 손글씨 투명 프레임 포토카드 9종 중 1종 랜덤 증정에 추첨을 통해 사인 폴라로이드, 사인 앨범, 사인 포스터까지 각각 9분께 랜덤으로 증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11시 59분까지, 23시 59분까지 여러분 모두 서두르세요. 지금 놓치지 마세요. 와, 형 너무 잘하는데? 스컬 스컬! 뭐야? 그래서 또 이거 트라우마에 또 명곡들이 많으니까 영민 씨 또 곡 소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네, 이번 미니 10집 앨범에는 타이틀곡 트라우마를 포함한 총 7곡이 실려있는데요. 하이라이트를 한 소절씩 들으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주세요. You become my trauma inside my mind. You become my trauma, trauma, trauma. 네, 여러분 첫 번째 곡은 트라우마입니다. 이번 SF9 루미네이션의 타이틀곡이기도 한데 레트로한 펑크 앤 소울에 기반으로 한 음악으로서 뭔가 좀 SF9이 보여드리는 음악 장르에서 좀 강한 느낌에 속하는 노래고요. 트라우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호호호. 예스. 다음 곡은 뭐죠? 이거 진짜 좋아요. 이번 트랙 메모리는 빛바랜 기억으로 끝난 사랑을 놓지 못하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은 발라드 곡인데요. 굉장히 또 감성적인 멤버들의 또 그런 보컬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개인적으로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좋다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곡 주세요. 네, 3번 트랙 드림스는 꿈을 잃어갈수록 꿈에는 끝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곡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꿈을 향해 달려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멋진 곡입니다. 네, 다음 곡 주세요. 나 이거 너무 좋아 이 노래. 네, 4번 트랙 젠틀맨에서는 후렴구에서 나오는 이 바이올린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으로 상대를 위해서라면 더욱 성숙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곡이고요. 저 또한 그렇게 가사 작업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곡 주세요. 아. 네, 5번 트랙 잠시라는 곡은 인성이 형이랑 영빈이 형의 듀엣곡이고요. 잠시 동안의 헤어짐 후 다시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날이 계속되기를 희망을 담은 그런 네, 감동적인 곡이고 사실 뭐 일화라고 하긴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이제 회사에서 새벽에 분명 퇴근을 했는데 항상 영빈이 형 방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었다는 그만큼 가사 작업을 열심히 했다. 아 실제로 녹음할 때 원래 처음 버전보다 영빈이가 가사를 몇 번 바꿨지? 되게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바꿨어요. 한 네 번? 맞아. 그만큼 네. 정성을 담은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곡 주세요. 다 명곡이다. 노래 좋죠? 네, 6번 트랙입니다. 시나리오라는 곡이고요. 또 펑키한 기타 사운드와 함께 또 제가 좋아하는 재즈 스타일의 코드 조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피하고 싶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렸을 때 영화의 주인공처럼 주도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저희의 당찬 모습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앨범의 마지막 곡 들려주세요. 같이 해주신다. 이거 판타지. 네, 이 7번 트랙 오늘이라서라는 노래는 제가 이제 작업한 노래고 우리 멤버 모두가 다 같이 작사를 함께 참여를 해서 한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함께한 오늘이라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저희 9명의 각각의 색깔대로 담아낸 곡이니까요. 이 노래를 들려드림으로써 너무 감사했고 항상 행복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희 이번 앨범 수록곡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네, 좋은 게 너무 많아. 조의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라서? 네, 정말 감동이 좋은 있어. 것 같아요. 그 약간 다 같이 부르는 맞아요. 그 떼창 맞아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약간 곡의 뭐 안녕하세요.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어쨌든 멤버들이랑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도 정말 뿌듯하고 네 정말 잘 작업한 것 같고 이제 그래서 그런 김에 우리 다음 코너를 또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이거 이성 씨 한번 해주실래요? 자, 바로 트라우마 극복 루미네이션 팔찌. 자, 일단은 저희가 여기 현장에 와주신 분들께 입장 팔찌를 하나씩 드렸잖아요. 저희가 3개간 내내 팔찌랑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루미네이션 한정판으로 그린톤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우. 자, 저기 팔찌를 보시면 이제 그 안에 살짝 번호가 적혀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한 명씩 한 개씩 번호를 추첨을 해서 9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떤 거죠, 로운 씨? 저희의 응원 멘트가 적힌 사인 폴라로이드와 함께 깜짝 선물로 코스메틱 제품도 드리려고 합니다. 와! 코스메틱! 코스메틱! 좋다, 코스메틱. 좋다. 그럼 저부터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노래 하나 틀어주시면 안 돼요? 아무 노래나? 작게 작게. 이게 정말 수학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수록곡 한 번만 틀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이라서 저는 253번. 와, 축하드립니다. 손 들어주세요. 저기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세요. 안녕. 점프하세요. 점프. 여러분들이 차고 계신 팔찌 번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점프했으니까 조금 더 큰 오케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션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맨입은 없어요. 오케이. 아시겠죠? 점점 더 높이 점프하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173번. 오. 173. 공중제비. 어디 있어요? 173번. 173번. 공중제비. 하트 한번 해주세요. 하트. 축하드립니다. 다음 분은 공중제비예요.
아크로바티? 아, 뭐 하던데? 뭐 오빠 때문에 공중세비 세 번 돌았다고 뭐 이렇게 뭐 댓글에 드디어 실제로 보는군요. 저희가 들어있네요. 와, 실물? 오. 과연 태양씨는 몇 번을? 꺼냈습니다. 가죽장갑 끝까지 끼고 자, 장갑을 끝까지 끼고 계시네 태양씨.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60 오, 60 2번 62번 62번 어, 뭐 어떤 미션이에요? 어디 계세요? 어떤 미션이에요? 60번 아. 미션 아, 62번이세요? 잠깐만 일어나셔서 부시업 62회 이제 아, 그건 저, 저희도 UDT, 못, UDT 느낌으로 저희도 못하는데 가슴 여기 대고 아,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어, 영윤 씨 높네요. 영윤 씨 위트 있게 가세요. 위트 있게. 우리 위트 있잖아요. 휘영이 위트 있지. 네, 위트 가 있잖아요, 영윤 씨. 자,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와. 10. 어? 10. 왔다리네. 10. 10. 5번. 오.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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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축하드려요. 자, 15번 트라우마 후렴안무. 자, 15만 원 주세요. 저는 웨이브 한번 해주세요. 오! 어? 어, 웨이브? 같이, 같이. 아, 손으로, 손만. 이렇게 손으로. 손만. 아니, 앞에 가세요. 이제 앞에 가서 같이. 휘영이가, 휘영이가 웨이브를 전달해주세요. 웨이브, 웨이브 전달. 자, 웨이브 전달. 전달. 하나, 둘, 셋. 웨이브 전달. 와! 야, 재밌다. 야, 이게 재밌네, 이게. 와, 이거 재밌다. 우리 앞에 했던 분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아니 진작에 이 코너를 하지. 네, 저희 몇 개 뭐 드릴 거 없어요 더? 제일 재밌다. 남는 거 없어요? 아, 저 미안하대요.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어, 200. 200. 어, 200. 90. 290. 완전 티네. 6. 96. 와. 번호 보여주래요. 296. 우와! 와! 아, 일어나 주세요. 뒤에 분은 네. 잘 안 보이니까 진짜 공중제비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 안녕. 자, 뭘? 양학선 선수가 있다면 3단 점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그 다음 네. 분. 네, 영빈 씨 뭐 하나 해주세요. 뭐 하트. 아, 맞아, 맞아.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일어나서 팬분들이랑 이거, 같이 하는 게 재밌는 쿵쿵. 아,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쿵쿵. 같이 해주세요, 아, 같이 해주세요, 같이. 같이. 형이 에너지를 전달하면. 아, 6, 7, 8. 쿵. 오! 오! 고마워요. 귀여워요. 아, 너무 감사하다. 오, 찬이. 저는. 210번 선생님. 210번 선생님? 아, 선생님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 어디 계시죠? 선생님. 뒤에 계시죠? 자, 어떤 거? 어, 210번. 저 맞으시죠? 자, 아, 뒤에 저희 계시는구나. 네,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일어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천 씨 그러면 어떤 뭐 제가 대신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아. 아, 근데 저분 내심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아니, 내가 아까 봤는데 점프 했을 때 계시더라고 해서. 아, 저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그 제 시그니처 포즈죠. 볼콕 한 번만. 와, 아, 좋다 좋다. 한 번만 같이 해주세요. 같이. 그러면 찬이랑 같이. 같이 해주세요, 같이. 네. 혼자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할까요? 한 번만. 오~ 오~ 아, 왜 이렇게 젠틀해요? 어, 어디 계시죠? 젠틀맨이네. 저희 네, 한번. 아, 자, 하나, 둘, 셋. 뿅. 야. 와~ 귀엽다, 귀엽다. 자, 다음 이제 다원이. 다원이. 이게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모든 코너들 중에서 이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네, 아마 제일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꿀잼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저는 269번이거든요. 오, 어디 계시? 어, 오, 오, 이미 일어나셨어. 와, 야, 저 짐이 집 잡아주세요. 일어나셨어. 저 짐이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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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269번은 어 이제 저랑 같이 태양이의 춤을 한번. 내가 왔다. 나 찍어. 이거 하는 걸 왜 찍어? 같이 해줘야지. 자. 나중에 카페에 올려주세요. 공식 카페. 아니, 갑오징어예요? 뭐예요? 가져가세요. 축하해요. 아, 재밌다. 제가 다음을 뽑아보겠습니다. 아, 근데 좀 웃겼겠다. 만약에 두 분이서 계속 그러니까. 아, 재밌네. 오케이. 여기 있다. 아, 오! 저는 10 5 10
6번이요. 오! 오! 아니 극과 극이네. 와! 6번. 와, 바로 2분 아니에요? 와! 맞아요. 와. 어, 재윤 씨. 와. 저 재윤 씨 댄스 한번 같이. 내 댄스가 뭐예요? 그 재윤 씨 전매특허. 줌바 댄스. 줌바 댄스. 아, 줌바 너무 가 너무 갔어요. 제 거는 이건데 그거 안 돼요. 아니 제 전매특허가 줌바잖아요. 저는 그러면 저의 저의 하트의 반쪽을 만들어 주세요.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자, 하나, 둘, 셋. 와! 스위트 스위트. 아, 보기 너무 좋다. Yes. 너무 좋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되네요. 이성 씨 기대돼요. 마무리. 저는 몇 번이 나올지보다 나왔을 때 어떤 걸 할지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뜨거운 열기와 함께 저희가 추첨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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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진짜 아, 웃겨. 아, 아, 여러분 냉정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자. 289번. 289? 자, 어떤 게 나올까요? 자, 289번. 자, 와, 와 일어서셨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저기 자. 자, 어떤 거? 자, 지금 제 계좌로 289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할부 안 되고 일시불 돼요, 일시불? 안 돼요. 알겠습니다. 289번 분에게 6개월 할부래요. 6개월 할부 괜찮아요? 그래도 뭐 애교라도 하나 보여드려야죠. 원래 제가. 12개월 미만은 무이자예요.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 이거 너무 되게 돼. 아, 이거요? 자, 이거 앵콜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보고 싶으세요? 뭐 요청하세요. 아, 보시고 싶다고 합니다. 아, 인트로 틀어주세요. 카메라 틀어, 카메라. 자, 여러분, 인성이 형 다 틀어주세요. 아, 근데 진짜 노래를 틀어주세요. 아, 근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셔야죠, 같이 하셔야죠. 아, 같이 하셔야죠. 네, 그치? 그 트라우마를 틀어주세요, 지금. 지금 앞부분만 살짝 부탁드릴게요. 5, 6, 7, 8. 나 진짜 제대로 할 거야, 근데. 네. 오케이! 오! 바로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맞아 맞아 내가 만약에 했으면 이거 한번 갔다 하시는 분들 오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어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렛츠고 가자 가자 이상해 같이 같이 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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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 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그맨 맞습니다. 아니 팬분이 드러나네요. 아니 근데 너무 웃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다가가니까. 와이 와이. 근데 진짜 정말 인성 형이랑 한번 잊지 못할 추억 만들고 싶다. 네, 만약에 오늘 밤 진짜로 미치고 싶다. 진짜로 아야 지금 저희가 사실 다 썼어요. 오늘 밤 미치고 싶다 하시는 분. 아니 다 썼는데 만약에 올라오셔서 진짜 제대로 보여주신다 저희가 사비로 아홉 명 다 폴라 찍어서 드릴게요. 진짜로. 진짜. 근데 진짜 제대로 안 하시면 가차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가차 없이 내려. 정말 오셔서 인성이 형만큼의 텐션을 보여주시면 사실 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시는데? 아, 누구 자신 있어요? 진짜? 아, 있어. 그러면 있어. 노래를 틀어주시고 그 일어나서 서바이벌을 해서 오케이. 누가 어떤 분이 제일 잘해? 일단 노래 한번 바로 틀어주세요. 한 번만. 자, 바로 Let's go. 저 봤어요 이렇게 일곱 분 드릴게요 진짜 드릴게요 일곱 분 드릴게요 진짜 드릴게요 저분은 네. 진짜 아, 드리자 일곱 분인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 체크를 한번 저희가 해놓고. 회사에 말을 해놓게요 그 네. 번호를 잠시만요 우리 네. 스태프분께서 한 번만 그 아니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거짓말로 하지 마시고 일곱 분 근데 저희 진짜 딱 일곱 장만 단체로 찍을게요 네 잠깐만 시내. 여기서 폴라로이드 가져간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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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안돼 내 약속으로 일곱 장 드릴 테니까 말씀을 꼭 해주세요. 나 이대로 집 못 간다. 이거 만약에 거짓말로 하면은 이제 스페이스에서 다 여러분끼리 얘기해서 다 소통해서 거짓말로 다 스페이스 알죠? 티원 하모니도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아, 그거, 아니, 근데 죄송한데 아, 근데 그러면... 예, 예, 예. 저는 뭐가 돼요 그러면? 아, 이거... 아니 넌 잘하는 애고. 아니, 너는 멋있잖아. 넌 아니 내 한문 이제 웃음 이거 내 한문데. 자 근데 일단 여러분 일단 앉아서. 그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여기서 일곱 분 드릴게요 진짜로. 막 피가 끓는다. 막 태양이 헤어지기를 하고 싶다. 근데 약간 여러분 지금 우리 약간 콘서트 텐션인 거 알죠 지금 약간. 저희 콘서트 할 때 더 재밌게 할 거니까. 콜라 필름 없다고요? 저희가 그러면 아, 우리 잠깐만. 아니 만들어. 아니 만들게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네, 그 만들어줘. 자 당첨되신 분들은 본 쇼케이스가 끝난 후에 로비 매표소 앞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콜라가 없으면 뭐 어떻게든 아니야, 저희가 방법을 만들어서 네, 콜라가 없으면은 저희가 다른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네네. 어, 특전 그러니까, 특전이 있대. 일곱 분 특전이 있대요. 그러니까 네. 우리 요거 당첨되신 아홉 분은 따로 말씀드리고 우리 아까 이분들은 나중에 좀 더 따로 얘기해 주세요.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 그 사람이 아니라 저. 아, 네, 로우 씨. 저 잠깐만 여기가 아파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너무 아니, 미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미치겠어요, 오늘. 아, 프로멘트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로운 씨, 네. 지금 시간이 없대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이렇게 판타지한테 선물로 드리고 뿌듯하네요. 다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쉽지만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저희가 예 네, 그러니까 저 미치겠네요 오늘 여러분들.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네 아쉽긴 하다. 네. 근데 저희가 오늘 또 축하해줄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어 누구? 설마 아아 네. 이거 하나쯤 못할 뻔했어요. 근데 자, 앞에서 너무 화끈하게 해서 살짝 이거 시간 줄여야 돼요. 축하하는 거. 아,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서 왜 줄이냐고. 예? 자, 갑니다. 아직 안 갑니다. 네, 다. 아, 여러분 뒤에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몰래 선물. 자, 567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빈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네, 잠시만요. 예. 네. 어 여기 토끼 있네. 아 두 살이라고요? 네, 저 두 살. 이거 앞에 거 1로 바꿔주지. 어, 아니 막 앞에를 4로 바꿔서. 42살? 아 92살이요? 49제도 아니고 뭐 형한테. 아 네. 아, 92살이에요. 아. 맞아요. 아무튼 진짜 이렇게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뭔가 오늘 아까 그 일곱 분과 이렇게 멤버들 그리고 여기 계신 판타지 분들 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판타지 분들 덕분에 진짜 오늘 잊지 못할 진짜 즐거운 축하 선물이 된 것 같고요. 네. 더 긴 말은 내일 V앱에서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아 진짜 오늘 되게 다방면으로 기쁜 날이네요. 오늘 약간 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쇼케이스 한 6시간 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네. 아 그런가요? 6시간 네. 아, 아직 식사 안 하셨으니까 마음만큼은 네, 여러분 진짜 함께 하고 싶어요 계속. 네, 이렇게 또 모두가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이렇게 재밌게 보냈는데 이렇게 또 헤어지기는 싫지만 아쉽다. 아쉽지만 아 나 진짜 오늘 너무 아쉽다. 아 나 진짜 정말 약간 지금 올라오셨죠? 아, 네 저 지금 아까 저기 앞에 계신 분이 네. 뭘 이렇게 하시는데 장난 아니죠? 네 저희가 또 이 화끈함을 네 무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무대를 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들어주세요. 가시죠. 아 재밌었을 것 같아. 아침이면 제일 먼저 떠올라 일상처럼 네 얼굴 그려보네. 눈이 기억해 너의 메모리 습관이 됐어. 내 손 있고 네 이름 기억해 어제처럼 네 번호 누르고 한마디 못할 거면서 멍청하게도 습관처럼 정말 잔인하다 생각해. 이 정도일 줄 몰랐잖아. 상상보다 더 가슴 내리고 지옥 같은 날이야.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만 더 참자고 꼭 잡고 잡아도 커지는 이 그리움 yeah. 가줄래 이제 말 놔줄래 이별을 불렀는데 날 붙잡는 memory
감정 책임은 뒷전 믿고 아직도 밤마다 갇혀 뒤적이는 기억을 놓고 blind 더 눈 못 봐 더 아파질까 like goes out 미치도록 보고 싶은 맘 yeah. 시간이 약이라고 조금만 더 참자고 이제 또 일렬로 서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여러분들께서 워낙 또 많이 박수를 쳐주셨지만 그래도 저희 무대가 오늘 즐거웠고 저희를 만난 게 즐거웠다면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데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컴백 쇼케이스 소감과 또 이번 활동 각오를 한번 한 명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일단은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정말 오늘 진짜 시간이 빠르게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서 물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뭔가 빨리 컴백한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함께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티알드랍 이후에 각자 다들 너무 열심히 각자 활동을 하고 하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모여서 잘 준비해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뭐랄까요? 그런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활동 마무리 잘 지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또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난 만큼 저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다려오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설레면서 긴장하면서 준비했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봐주시고 와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트라우마 활동 재밌게 잘할 테니까 많이 이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우마지만 우리는 추억을 남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간만에 이렇게 또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니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재밌는 무대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좀 안 다치고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봐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늘 쇼케이스 너무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팬분들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뭔가 노는 듯한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고 보고 싶었고
이번 활동도 휘영이 말대로 건강하게 멤버들 모두 다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고 우리 판타지 분들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또 이렇게 4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또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굉장히 안 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은 또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활동도 또 이렇게 후회 없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여러분 고마워요.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엽네요, 다. 고마워요. 일단 저희가 컴백할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판타지한테 너무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있으면서 또 다시 느끼게 된 게 SF9은 판타지랑 이렇게 직접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봐서 서로를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해야 뭔가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같고 판타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SF9이 이번에 또 컴백하게 됐는데 우리 판타지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 사랑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뭐 긴 말 안 하고 이번 활동 레전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파이팅! 가보자고! 네, 저도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시작이잖아요. 트라우마 활동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저는 이 조합을 굉장히 좋아해요. 판타지와 SF9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항상 웃게만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행복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방송 보시는 우리 판타지 분들 그리고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우리 멤버 가족분들 우리 회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네, 저희 이번 활동 정말 멋있게 해서 보답하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와주신 판타지 분들 그리고 브이라이브와 쇼핑 라이브로 지금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쇼케이스가 재미있으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판타지 너무 아쉬워요, 맞죠?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으고 싶었는데 너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뭐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의자춤 많이 기대. 여러분 여기 인사해야 돼요. 인사. 아, 여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거 아니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